안양시 호계동 호계시장 주변 시민들이 주차난과 공사 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덕현지구 재개발이 끝난 뒤에도 시장 주변의 주차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계시장입니다. 시장 주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이미 차량으로 꽉 찼습니다. 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주차할 공간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몇 바퀴 돌고 오셨어요? 두 바퀴. 두 바퀴 도셨어요? 네. 그럼 지금 결국 주차 못하시고 사모님만 네. 들어가신 거네요? 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 호계시장 바로 옆에서는 덕현지구 재개발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장과 가까운 곳에 승용차 10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27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사라지게 됩니다. 시장 상인들은 현재 남아있는 주차장 규모를 60면으로 늘려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현지구 재개발 구역 남쪽과 북쪽에 계획된 공영 주차장 두 곳 중에 한 곳을 시장 가까이 재배치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호계시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쪽에 혹 주차장이 생기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안양시는 임시 주차장 확대는 가능하지만 공영 주차장 재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 지금은 조정은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 심의까지 다 하면 건축 계획이 다 끝난 상태예요.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도 골칩니다. 특히 음식물을 내놓고 팔아야 하는 상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목이 따갑고 그래서 이제 좀 민원은 제기는 하는데 상당히 지금 뭐 내놓고 보시다시피 이런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양시 덕현지구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주차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